안녕하세요, 청기시대 여러분. 고품격 게임 방송 바레TV입니다. 드디어 기다리시던 8월 이벤트 여름 산들바람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원석 수집과 전쟁 준비입니다. 그동안 원석 재료를 많이 모셨을 텐데요. 오늘 원석 수집가에서 많은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수집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명예상자에서 몇 개 까고 원석 4개 정도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마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면 보석을 만들면 포인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든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이, 재료를 소모해야지만이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체면 보석을 만들려면 두루마리가 70개가 필요한데요. 여름 축제 상점에서, 부채 상점에서 두루마리 70개를 구한 후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 8월 이벤트에서 안타까운 점은 체면 두루마리는 부채 상점에 있지만,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지만, 고급 체면 두루마리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고급 체면 두루마리를 만들어야지만이 병력 공방생이 많이 올라가는데,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추적자 두건 두루마리가 660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검은 여전히 1200포인트입니다. 아직도 비싸고요. 두건을 기다렸던 분은 이번 기회에 두 개를 장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석 제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생명력이 부족하니까 생명력 보석을 4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제작을 했고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림자 보석을 분해를 후에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면 보석 희귀를 특급으로 하나만 해도 포인트를 거의 다 받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이걸 먼저 하나를 업그레이드해서 포인트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포인트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작했던 것들을 기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체면보석, 생명보석, 생명을 올려주는 체면 보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예, 포인트는 4개가 올랐습니다. 우선 몇 점이나 갔는지 보고 포인트는 상황을 확인한 후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일단 93,000점이 올랐고요. 일단 공격력을 올려주는 체면 보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좋은데, 이 2200만 정도가 부족합니다. 네, 이제 16만점까지 올렸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에센스를 부채 상점에서 포인트로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인데, 체면 보석, 공격력을 올려주는 체면 보석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4,300만이나 필요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4,300만. 체면 보석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무결안에서 희귀 보석을 올리는데 에센스가 약 4천만 개, 보석 에센스가 약 4천만 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예, 그림자 보석을 레전드로, 전설로 예, 바꾼 후에 전설로 업그레이드한 후에 포인트를 받는 게 전략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그러면 2,200만 정도 예, 필요합니다. 2,400만 개 정도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예, 2,400만 개 구매를 했고요. 전설로 특급을 그림자 보석, 전설 그림자 보석으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 그림자를 올리는 이유는 예, 포인트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겨우 한 개 올렸네요. 생각보다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32만 포인트인데요. 35만 포인트에 140개를 팔 수가 있는데 애매합니다. 일단 원석 수집가는 32만 포인트에 일단 멈춰 놓고요. 전쟁 준비, 전쟁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준비는 보통 1000개 정도, 1000개가 어렵죠. 1000개를 하려면은 한 번 하는데 466개가 들어가니까요. 1000개를 하려면 3번을 해야 됩니다. 1,300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700개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일단 있는 거는 업을 해 보겠습니다. 네, 60분 학습 스피드는 매일 꾸준히 묘지 모듬 상점에서 모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모아놨고요. 이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카드 시스템이 바뀌어서 원거리가 공격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1000을 넘으려면은 780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치 상점에서 전쟁 문서 780개. 식량과 자원,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1000점은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원석 수집과 전쟁 준비이고요. 대부분 원석 점수에서 많이 포인트를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올릴 수 있는 게 예, 이번에 지금 다들 추적자 엘릭서를 많이 모으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26개 밖에 없지만 장비에서 많이들 포인트를 또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 레벨을 이번에는 장비 업은 별 레벨에서 끝내려고 별 레벨 업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반지 공격력, 병력 공격력을 올려주는 반지 삼성과 그 다음에 병력 생명력을 올려주는 갑옷 두 개를 업할 수 있게끔 지금 까마귀 사파이어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장비에서도 많은 포인트를 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는 이 비행선 부품 부스터 여기에 지금 몰빵을 할 생각입니다. 저번 이벤트까지는 비행선 부품 부스터 이게 이벤트 상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나왔어요.
비행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 부품 부스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포인트를 마지막 날 이 부품 부스터하고 정밀 부품, 비행선 정밀 부품, 예, 여기에 올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저번주에 했던 이벤트 킬 이벤트와 UAC를 영상을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마저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올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기는 무료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하지마 애틀랍니다.